온 나라 여성들의 친정집으로 정답게 불리우는 평양 산원에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베풀어주신 절세 위인들의 친오보의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진이 산원 권서를 발기하시고 권서 정용을 세심히 지도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 내리는 궂은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완공된 평양 산원을 찾으시어 치료 예방 사업과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오보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领도자 김종훈 동지의 품속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의 행복에 대해 이곳 일꾼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땅에 사랑 어린 용양식품들이 오늘도 평양산원에 변함없이 보장되고 있고 486번째 새쌍둥이가 얼마 전에 건강한 몸으로 평양산원문을 나섰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던 여성들이 어머니의 행복을 받아안고 있습니다. 최신식 의료 설비들에 의한 정상적인 검진과 체중증 환자들을 위한 수십 차례의 의사협의회, 치료, 이 모든 것이 국민이 건강증진을 첫 자리에 놓고 진행되는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마련해준 어머니 당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치료 예방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려는 것이 우리 평양 사는 보건 일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